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비빔국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비빔장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서든 쉽게 배워볼 수 없는 레시피일 텐데요.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아주 특별한 비빔장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추장의 맛이 아닌 굉장히 개운하고 아주 상큼한 비빔장 맛이 있는데요. 그게 그냥 고추장에 물엿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이거는 고추장으로 만든 비빔장이랑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고추장으로 만든 비빔장은 뭔가 더 윤기 나고 검은빛이 나면서 반질한데, 이거는 좀 그렇진 않은데요. 맛은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는 초고추장의 맛이거든요. 이게 그냥 고추장으로 만든 양념장이 아니고,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비법은 혹시나 장사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양념을 배우셔가지고 소량을 가르쳐 드리지만 대량을 연구하셔가지고 한번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이게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그 고추장용 고춧가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가정에 잘 없으실 텐데, 만약에 이런 정말 맛있는 양념 비빔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고추장용 고춧가루 조금 구입하셔갖고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가 올여름 내내 맛있게 드시면 좋습니다. 제가 물론 다음에 비빔국수 할때 고추장으로 만드는 것도 가르쳐 드리지만, 고추장과 이 고춧가루로 만든 비빔의 양념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고추장용 고춧가루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이게 고춧가루 3스푼입니다. 이 3스푼을 물을 넣고 이렇게 개어줍니다. 어느 정도로 개어주냐면요, 이렇게 너무 물을 많이 부어서 한강처럼 만드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정도 농도로 해도 요거보다 좀더 부어요. 이게 고춧가루가 불어나면서 점점 더 빡빡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물은 딱히 얼마큼 넣는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거를 자. 농도가 이 정도로 뚝뚝 떨어질 정도. 이렇게 해서 요즘 지금이 5월 말이거든요. 6월 초 날씨에도 이거를 하루를 식탁에 덮어서 식탁이나 이런 실온에 하루를 놔둡니다. 그러면 약간의 거품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하거나 해서 사람 몸에 나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마른 고춧가루가 그렇게 발효를 해야만이 그런 맛있는 비빔장 맛이 나오는데, 그냥 가루로 해놓으면은 또그 맛이 안 나거든요. 반드시 이거를 따뜻한 데서 발효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요. 저는 이거를 어제 바깥 만들어서 둬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 뒀는데요. 아까 그 농도가 지금은 또 빡빡해져서 이렇게 고춧가루가 불었거든요. 이렇게 고춧가루가 부르면요, 이제 양념을 하면 되겠습니다. 양념은 이제 본격적으로 양념을 해볼게요. 제가 우선은 가장 새콤한 맛을 만들어 주려면 식초가 필요하죠. 자, 식초를 2스푼 넣겠습니다. 식초 2스푼 넣고요. 그리고 이거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 제가 레시피는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이거는 오이 갈은 즙입니다. 그리고 설탕, 마늘, 매실청, 생강즙입니다. 생강즙을 쓰셔도 되고요. 저는 생강청입니다. 저는 생강청이랑 잼을 만들어 놓고 쓰기 때문에 생강청을 썼고요. 이거는 참치액입니다.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야지 오묘한 맛이 나거든요. 이거는 진간장입니다. 참기름, 이거 되게 작은 차스푼이거든요. 소금을 작은 티스푼 하나만 넣겠습니다. 이 정도 티스푼 하나만 넣으면은
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거는 양념장은 또 너무 짜도 맛이 없거든요. 너무 짜도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냉장고 넣어두면은요, 고춧가루 3스푼인데도 이게 제법 밥 공기 한 공기 정도 양이 났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름 내에 드셔도 이거 식초가 들어가는 음식은 많이 상하진 않거든요. 잘 상하지 않으니까 많이 만드셔서 냉장고에 병에 넣어놓고 여름 내내 입맛 없을 때나 또 비빔하실 때 많이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비빔장입니다.